우동 만두인데요. 처음에 밥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 그 양념한 불고기 고기, 그 다음에 이제 누룽지 만들 약간의 물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손에다가 물을 충분히 묻히시고 밥을 동그랗게 말아 주셔서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준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팬에 위를 충분하게 둘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누룽지를 눌러줄 누룽지에도 위를 살짝만 묻혀주시고요. 밥을 올려놓으시고 누룽지를 눌러주십니다. 조금 눌러주시고 떼어주셔서 노릇하게 구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속 재료를 간장불고기 양념으로 할 건데요. 불고기감에다가 간장,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후추, 그리고 배 간 거, 설탕, 그리고 설탕 대신 매실액기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잡냄새 없애시려면 생강즙도 좀 넣으셔도 됩니다. 센불에 처음에 센불에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들 당근하고 양파, 파 다 썰어서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볶아진 불고기는 불을 끄시고 접시에 옮겨주셔서 두께 펴서 식혀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이 누룽지 만두 피 안에 집어넣을 거여서 이거를 좀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누룽지 만두 피에 불고기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겉면을 해서 손으로 감싸듯이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감싸듯이 눌러주시면 되세요. 완성된 만두는 반을 잘라서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